장강 삼엽 크루즈 여행을 갑니다. 2024년 4월에 총칭에서 이창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이창에서 총칭으로 올라오는 노선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3박 4일, 올라오는 것은 4박 5일입니다. 물살이 순방향, 역방향이어서 속도의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하루 차이가 나네요. 저는 3박 4일짜리를 했습니다. 총칭에서 이창까지. 인당 3,500위안. 비싸죠? 한국 돈 65만원, 70만원 정도 하네요. 객실이 4명까지 잘수 있는데, 2명으로 제한하면 좀더 비싸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모르고, 같은 룸인데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날까? 그리고 4명이란 것은 뭘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4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룸은 4명을 다 채우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조인시키는 거였어요. 까딱 잘못했으면 조인할 뻔했습니다. 2명이 한 방을 쓰는 것은 인당 500위안이 더 듭니다. 한국도 한 1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거죠. 저희 배는 4층까지 있는데 같은 룸이라도 4층이 2층보다 좀더 비쌉니다. 전망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어쨌든 큰 마음 먹고 2명 4층으로 했습니다. 인당 2,600위안이 3,300위안이 되네요. 예약했습니다. 근데 예약 후에 좀 이따가 또 전화가 오네요. 외국인은 인당 200위안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왜냐고 물으니 그게 규정이래요. 하하 참. 그래서 인당 3,500위안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배는 세기 신화라는 크루즈를 타고 갑니다. 정보를 보니 배에 등급이 있는데 이 배는 상급으로 좋은 배라고 합니다. 안락함과 안정성이 갖춰진 것이고 그만큼 비싸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 더 좋은 배도 있더군요. 빅토리아. 여러분들은 이걸 타시기 바랍니다. 장강 삼엽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 장강, 즉 양쯔강의 세계 협곡이라는 뜻입니다. 크루즈 항해 거리는 총 700km 정도 되는데요. 장강 삼엽은 유비가 송건에게 참패한 일흥부터 이 전투에서 참패해서 화병으로 유비가 죽은 봉절 백제성까지의 193km 사이로 그 사이에 있는 세계의 협곡, 구당협, 무협, 서령협을 가리키며 여기가 하이라이트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3박 4일 동안 크루즈 하는 것으로 주로 여행하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크루즈에서 숙박하고 크루즈의 기본 시설, 서비스를 즐기면서요. 첫째, 세계 협곡을 봅니다. 구당협, 우협, 서령협. 두 번째는요, 세 군데를 크루즈에서 내려 여행하는 것입니다. 풍도귀성, 백제성, 신여계, 그리고 삼엽댐 관문도크 체험이 있습니다. 관문도크는 삼엽댐을 배가 관문식으로 물을 채우고 빼면서 통과하는데 그것을 배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려 공연장으로 이동한 후에 유료 공연을 하나 봅니다. 봉연삼국 인당 290위안입니다. 출발은 4월 9일 중경 조천문 부두에서 탑승하고 9시 반에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녁은 배에서 주니 6시 전에 탑승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3박 4일째 낮 12시 반에 이창에 내리는 거죠. 근데 여행이 이렇게 순탄하면 여행이 아니죠. 전날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탑승 장소가 바뀌었답니다. 당초 탑승 장소인 총칭의 그 조천문 앞에는요, 최근에 그 비가 적게 와서 수위가 낮아졌답니다. 그래서 수위가 낮아져 배가 정박하지 못해 130km를 내려온 풍도현 부두가에 정박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 여기 풍도현은 첫 번째 정박지로 배가 밤새 달려 아침에 정박하고 풍도귀성을 관광하는 곳입니다. 즉 배로 이동하는 이 거리를 버스로 3시간 이동하면서 대체가 된 셈이죠. 아, 아쉽습니다. 총칭의 조천문에서 출발하면 총칭 장강에 많은 야경을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다 빼먹었네요. 이번 여행에는 어쩌다가 VIP가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업그레이드를 했네요. 첫날 저녁을 먹으니 너무 질서가 없고 도떼기 시장 같아서 좀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식당 앞에 광고를 보니까요. 580위안이 적혀 있고 호텔 뷔페 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이 돈을 내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데 눈치를 보던 종업원이 제안을 합니다. 인당 얼마를 더 지불하면 스위트룸에다가 식당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세 가지 유료 티켓, 백제성, 복년삼국, 삼엽된 간문 체험도 포함을 시킨답니다. 이게 이제 방문하는 이제 곳인데 전부 다그 티켓을 사야 됩니다. 이게 260원인가 그렇고 이것도 260원 정도. 이게 이제 300원이 넘고요. 그래서 두 개, 요세 개를 다 보는데 이게 한 900원 정도 됩니다. 900위안. 여기는 이제 일반 식당은 무료고요. 요건 VIP 식당이라 해서 요 3박 4일 동안에 598원, 그리고 600위안을 추가하면은 이제 VIP 식당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장강이요.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댐을 만납니다. 댐을 만나면 여기 이제 이창 부근이거든요. 댐을 만나고 조그만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밑에 장각으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물을 받아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이제 배가 자꾸 조금 조금 올라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시설을 만나거든요. 이걸 이제 관람하는 겁니다. 원래 저는 여행지 관람할 것은 다 합니다. 당초에 유료 티켓도 다할 거라고 계획을 했었죠.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한 후에 가성비를 또 많이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오케이였습니다. 어쩌다가 업그레이드 됐네요. 결론은 나름 만족하면서 정말 3박 4일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헐. 마지막 날 간문식 독거 체험은요. 안개가 많이 끼어서 취소가 되었네요. 320위안 정도 한국 돈 5만 5천 원인데 개별 구입한 사람들은 환불이 되는데 저처럼 세트로 구입한 사람들은 환불이 안 된답니다. 또열좀 받았네요.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아쉽습니다. 대신에 삼엽댐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크루즈를 타보니까요. 뭔가 어눌한데 서비스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380명 손님에 180명 종업원이래요. 만선이 되지 않았네요. 제가 VIP 룸에 있다 보니 많이 챙겨줍니다. 선장 파티도 별도로 해줍니다. 서구식 문화로 선장 등과 와인 들고 얘기 좀 나누는 거죠. 배 안에 술과 와인은 모두 무료입니다. 그래서 끼니마다 마셨습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birthday to you. 자, 저녁 갑판의 모습입니다. 밖에 요 이제 도시가 풍도, 예, 풍도란 곳이고 여기 이제 배가 정박했고요. 이제 갑판 위의 모습. 예. 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갑판으로 한번 올라갑니다.